우와 높다. 오. 바다 봐. 와. 장난 아니지. 어 날씨도 좋고. 어. 아. 뭐 이렇게. 아 재밌어. 두 분만 따로 그 캠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캠핑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노지에서 그냥 잠깐 예, 1박 정도? 아 그거 올레길 걸은 거? 예, 올레길 걸었을 때 있었는데 이게 어떤 정말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막 이런 적은 없었어요. 캠핑샵 한번 가보자. 캠핑 가기 전에 용품을 사야 되니까. 맞아 맞아. 둘러봐야지. 가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핑. 우와 꽤 넓다. 어 어마어마하다 진짜. 뭐가 예쁘고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자. 와 근데 사장님 저희가 네. 두 명이서 쓸 수 있는 화로를 찾고 있거든요. 아, 네 화로랑 그리고 그릴을 해야 될지 불판을 해야 될지. 네.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화로대라고 보통 얘기하면 네네. 이런 종류들인데 좀 유행하는 그 캠핑 용어 중에 불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네네네. 불 태워서 나오는 불빛을 보고 이제 시간도 갖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런 스타일이 있고 어, 되게 실용적일 것 같다. 어, 불판도 바꿔서 올릴 수도 있고 예쁘지? 어. 진짜 봐봐. 안에가 캠핑카 자체가 안에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마음처럼 설레는 것도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우리 캠핑카도 이제 놨고 이제 어디 갈지 정해봐야 돼. 내가 생각해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어. 하나는 삼방산에 지금 유채꽃이 폈어. 그래서 유채꽃을 보러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용머리 해안. 용머리 해안 거기 트레킹 뭐야? 코스가 있거든? 걷는데요? 어, 걸을 수 있는 아. 트레킹 코스가 있어. 그래서 거기를 한번 걷고 이제 우리 일몰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 가자. 응. 굉장히 사진 구간이네. 그러니까. 오 여기 그러네. 사진 구간이네. 야, 진짜 이게 어. 이게 뷰네 여기가 딱. 야 근데 여기 삼방사 이렇게 저 무슨 절이야? 저 저 절이 있는데 지금? 삼방사. 삼방사. 삼방사 아닐까? 근데 어. 정보를 많이 안 알고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더 기대가 되고. 근데 여기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왜? 어 막아놨잖아. 아 통제하는 건가 지금? 관람 시간이 마감되었으므로 관람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왜야? 아 못 가네. 왜지? 그러니까 지금 다 출입 통제고. 아 이게. 아 만조. 아 만조. 그러니까 만조 때는 이 밑에 못 내려가나 보다. 아 그래? 두둥. 원래 근데 응. 이런 게 여행의 묘미야. 와, 왜 이렇게 좋다. 여기. 날씨도 봄 날씨라. 되게 따뜻하지. 어 맞아. 꽃핀 게 진짜 어. 일리가 있어. 어. 어? 여기 유채꽃밭 있어? 어 장난 아니다 어. 엄청 많게 했네 어 저기 가보자 와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또 찍어줄까? 어 하나 찍어줘 찍는다 어 찍어 좀 그 밭 한가운데에 뭔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경험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왠지 나가기 싫다 여기 꽃밭. 아 여기? 야 꽃밭 너무 예뻐 어. 그치?
엄청나. 우와. 좋은 향이 나는데? 근데 일몰 작정하고 보기로 하고 본 적이 사실 날씨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야. 사실 고기나 맛있는 고기나 배고파. 춥고 배고프다. 그래. 맛있는 거 해 먹자. 가자. 가자. 어우 추워. 그렇게 막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막 여행을 한다고 해서 막 우리가 어디 간다고 해서 막 늘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되게 막 서프라이즈하고 막 오늘 날씨가 찰떡이네 막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의 그냥 느낌과 기분이 중요한 거지. 오늘 하루 같이 즐겁게 지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근데. 고기 먹어봐. 맛있어? 자, 밖에서 고기도 꺼먹고. 이 고기는 밖에서 꺼먹어야 맛있어. 맞아. 돈모크. 오늘 우리 첫날 캠핑 저녁의 하이라이트다. 어때?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잘 익었어. 맛있어? 맛있네. 그렇죠. 진짜 훨씬 맛있네. 연한데? 맛있어? 맛있어. 4개 반? 그게 막 엄청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지를 남겨둬야 다음에 또 오죠. 저는 그냥 그런 생각? 반 뺀 거는 추워서. 항상 오늘이랑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다음 날들은. 그래서 또 누나랑 또 뭐 여행이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다음 날도 기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여행하는 날도 무조건 기대가 되고. 새까만 밤 시간은 빠르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하루 이틀 지나더니 벌써 VJ의 서반장의 시선 2부 방송 시간이 다 되었다. 보통 2부를 준비할 때 1부 하이라이트를 맨 앞에 게다가 친절하게 보여준다.
그렇지만 일부를 요약하지 않겠다. 일부는 점프, 점프, 점프. 어이없어하는 또는 화난 시청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대구 MBC 홈페이지로 검색해서 아래로 아래로 페이지를 내리면 모두의 TV 창이 있다. 이 창을 클릭 클릭 그리고 또 아래로 아래로 다시 보기를 볼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간단하죠? 귀찮다고요? 그럼 오케이! 지금은 지난 방송 일부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말 그대로 물물교환. 유식하게 말하자면 물질 변화의 법칙 이야기입니다. 달걀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필 세트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연필은 무엇으로 변할까요? 물물교환 쉬울 줄 알았는데 교환하기 전에 내 그림 솜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촬영을 해야겠죠? 꿈은 이미 화가 같죠? 잘 안 되네. 뭐가 문제지? 자신이 있었는데 에이! 불길한 예감. 그렇다. 난 VJ니까 촬영이 편하다. 그래, 정면 승부. 거리로 다시 나가보자. 물물 교환할 사람이 있을 거야. 기다려도 보고. VJ라는 직업은 기다림의 미야. 하지만 오늘따라 서글프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게다가 공원에 사람도 없다. 남학생이 관심을 보인다. 먼저 말을 걸어볼까? 아싸, 주머니에서 뭔가를 바꾸려 한다. 뭐야, 웬 동전? 나를 노숙자로 본 거야? 이 방법도 망했다. 벌써 저녁이 성큼성큼 들이온다.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어떡하지? 목마르다. 일단 한 모금. 그래, 생각났다. 이 연필이 필요한 사람. 와하하하. 아침이 밝았다. 서둘러 가야 한다. 출발.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we will rock you. 다시 말하지만 기름값이 더 든다. 인동원, 그분의 작업실 도착? 선생님, 어딜 가셨나?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주말 봄날에 이거데 멀리 바쁘신데 웬일 이까지 오셨어요? 저 선생님에게 부탁도 있고 해서요. 아이고, 그래도 반갑습니다. 일단 좀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계셨죠? 네, 뭐 전시회 잘 마치고 또 새로 부산 전시회도 잘 시작했고 또 봄이니까 또 아무래도 준비하는 것도 많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마음에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물 교환을 하러 왔습니다. 이겁니다. 연필 세트네요. 선생님, 고급인데. 평소에 연필이 많이 필요하나요? 예, 많이 쓰죠. 연필 많이 쓰고. 드로잉 재료는 저희들은 다 익선이죠. 많아서 좋습니다. 그 연필로 물물 교환을 해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교환을 하죠. 교환을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그리는 도구니까 이걸 제가 받고 제가 뭘 하나 또 그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요? 그걸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으로 치면 물론 그림이 비싸겠지만 대신 저는 이걸로 많은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게 눈앞에 끄는 글에 될 수도 있는데 약간 길게 보면 사실은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대신 저는 또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필을 다 딸 때까지 그리면 뭐 수백 장 그리겠죠. 그러면 얼마나 제가 이익입니까? 그랬다 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돈이 아니고 물건의 힘이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물건이 가면 그거는 그 원가에서 수백에 수천 배의 가치를 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잘 그리려고 안 하면 잘 그려집니다. 그 말은 그냥 하는 거고요. 그림은 그냥 그리는 건데 우리는 거기다 욕심을 담잖아요. 어디 상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어디 팔리도록 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욕심이 들어가면 거기 어지간히 잘해도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좋은 줄 몰라요. 그 그림. 왜냐면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보면 그 목적에 빗나가 있는 거는 아무리 장점으로 장점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그리면 그게 참 좋은 그림인데 이것도 그림일까 하는 본인 스스로 의심을 지워야 되죠. 그 그림도 자기가 낳은 정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거든요. 그럼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이뻐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지금 그림을 그려주실 건가요? 예, 지금 그림은 바로 됩니다. 그래, 마침 이것도 받았으니까 이것도 이용을 하고 이 호랑이에 또 해고하니까 아주 그 행복 가득히 담은 그런 예쁜 호랑이 한 마리 그려 현장에서 그려드리겠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 느낌? 지금은 이영철 화백님이 그림을 그리는 중.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영철 화백님이 그림을 그리는 중.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뒤에 이제 사인도 넣었고요. 여기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이제 작가의 진품인 것도 확인이 되고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뭔가요? 사랑이 가득한 봄 호랑이란 뜻입니다. 사랑 봄랑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선생님. 부담스러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줄 서는 게 그림밖에 없잖아요. 화가니까. 크고 작고 같이 넘나들 떠나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아끼고 좋은 걸 주면 마음과 마음의 교환이니까 이거는 거죠. 자, 예쁜 연필을 맞았으니까 저도 예쁜 꽃랑이로 교환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지만 참자 참아. 일단 그림과 바꿀 사람을 찾기 위해 많이 알려야겠지? 전단지부터 제작해야겠다. 먼저 사무실에, 공원에도 차, 거리에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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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에도 차, 신호등에도 차.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번 물건, 아니 작품은 아기 호랑이이고요. 이영철 화가님이 그렸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방송은 은근 기대하셔도 좋을 듯. 축구 선수로서는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기억이 남는 선수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부모님이나 저희 누나한테는 귀여운 막내 아들, 애교도 많고 가족들에게 잘했던 막내 아들로 남고 싶어요. 여정을 함께한 노래를 들어봅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주디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포지션인데요. 이 축구, 배구,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포지션마다 어떤 선수가 어떻게 활약하느냐가
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오늘 만나볼 분의 포지션은 바로 이 축구의 허리. 대전 하나 시티즌의 미드필더 이진현 선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하나 시티즌 미드필더 이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항이 고향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항에서 나오시고 포항의 아들, 썬 오브 포항. 시원한 그 도시인 만큼 사람들의 그 성격도 좀 시원시원한가요? 시원시원하면서 정도 많고 사투리는 좀 쓰긴 하는데 포항 아이가 뭐 이렇게요? 그럼 부산인 것 같아요. 아 그럼 포항은 어때요? 이렇게 안 해요? 좀 달라요. 뭐 했는겨, 안 했는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밥 먹었는겨 이렇게 밥 먹었는겨. 포항의 고향이셔가지고 아무래도 이 노래를 골라주신 것 같아요.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포항에서 뛰던 시절 때는 이제 골을 넣으면 이 노래가 나왔었어요. 항상 포항 플러스 골송 이 노래여가지고 다들 이제 골 넣으면 흥겨워가지고 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포항이 어떤 느낌이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다른 데 있거나 뭐 지금처럼 대전에 있거나 그러면 가끔씩 이 노래 들으면 이제 포항 생각이 자주 나곤 해요. 아 얼마 전에 그 등번호가 공개가 되셨는데 넘버 10, 10번이죠. 10번을 처음부터 원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원래 개인적으로 7번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7번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른 번호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번 이유를 하니까 8번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번을 딱 했는데 그냥 알겠다라고 하셨는데 10번을 진짜 주실 줄 몰랐어요. 그 번호마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포지션별로 선수들이 좀 다는 번호가 좀 있어요. 좀 낮은 번호, 뭐 2, 3, 4, 5는 수비수들이 좀 다는 번호고 6, 7, 8 이 정도는 미드필더 아니면 10, 11, 12 정도는 공격수들이 다는 번호인데 7번은 팀의 뭐 상징? 10번은 뭐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징이 다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팀의 에이스신 거잖아요. 10번. 아닌 것 같아요. 더 잘하라고 하는 의미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죠. 우리 이진현 선수가 축구계의 이름을 알린 게 2017년에 U20 월드컵. 자유자재로 정말 많은 역할을 해내면서 멀티플레이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20대 대표팀의 명단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그 대회를 통해서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이끄는 이제 20세 월드컵 대표팀에 발탁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축구 팬들한테 이름을 알렸죠. 20 월드컵을 마친 후에 유럽 리그에 도전을 했습니다. FK 오스트리아 빈 팀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입단했을 때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때 어땠는지. 처음에는 좀 무섭고 이제 힘들기도 했었죠. 이제 선수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고 동양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좀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원정 경기 가면은 이제 팬들한테도 약간 그런 발언을 들은 적도 있고 그때는 좀 어린 마음에 좀 상처를 좀 받았죠. 낯선 땅에서 낯선 외국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시절 때 혹시 들었던 노래가 있을까요? 윤종신의 존니를 많이 들었어요. 존니 사랑해.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원래는 이제 윤종신 씨 노래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목소리가 굉장히 애절해가지고 추억을 떠올릴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사실 이 윤종신 씨의 노래를 듣자마자 아 뭔가 좀 연애의 그 스멜이 풍긴다. 그 당시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그 당시인 걸 좀 강조하시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있으세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 없으세요? 네.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면 어떤 스타일? 예를 들면 뭐 청순, 뭐 큐티, 아니 뭐 공격적인 여성. 저는 청순? 청순 섹시? 제가
잠깐만요. 청순이랑 섹시는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둘 다 가질 수 있나요? 청순하면서 이제 섹시한 면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악하기가 살짝 어려우니까 선수들에게 또 월드컵은 때려 뗄 수가 없죠. 이상형 월드컵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월드컵 뛰어보실 자신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바로 이상형 월드컵 시작을 할게요. 아이유 대 제니. 제니. 청순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니. 한지민 대 수지. 한지민. 신세경 대 유나 씨. 신세경. 박신혜 대 현아. 박신혜? 한지민. 축하합니다. 한지민 씨가 우승을 하셨네요. 그 한지민 씨를 향한 그 마음 앞으로도 예쁘게 갖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맹활약하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또 땄잖아요.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 대회는 뭐 제 축구 인생에서 뭐 잊을 수 없는 기억 같아요. 스포츠란 뭐 결과로 이제 다 이제 평가를 받고 그런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에서 대회를 나가서 우상을 드높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경기에 뛰어서 일조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훈련소에서 입소해가지고 4주간 훈련을 받으셨죠. 저는 밥 배식을 맡았어요. 더 적게 주거나 많게 주거나 그렇게 적당하게 줘야 돼가지고 좀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주고 했었어요. 훈련소를 나오자마자 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진현 선수의 최애 곡이죠. 어떤 노래인가요? VBS입니다.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선 갈아껴 다 새 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BS. VBS 내 삶은 빛나 VBS. VBS 오란다 나와 TV. Now see me baby 내 삶은 빛나 VBS. VBS. 이 노래 이거 도해지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진짜 인기곡이잖아요. 좀 힘들 때였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도 많고 근데 굉장히 동기부여를 다지는 노래였어요. 가사 자체가 어디 가사가 가장 나한테 동기부여가 됐어요?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라 했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이거요. 갈아껴 다 새 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BS. VBS 내 삶은 빛나 VBS.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어떻게 푸시는 편이에요? 피파 게임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하루 종일 축구를 훈련하시고 또 집에 와서 축구 게임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요? 축구 게임을 이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게임하다가 스트레스 더 받는 것 같아요. 지니까는 또 온라인 그 축구 게임에 이진현 선수도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봤을 때 어때요? 좀 실력이 실제 나와?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왜요? 되게 능력치가 낮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쓰거든요. 아니면 따로 연락을 해서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거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력으로 보여주는 게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팬을 굉장히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진현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마디 좀 감사의 인사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까요? 항상 뭐 저를 응원해주시고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팬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큰데 저희도 그 기대에 보답하고자 좋은 경기라고 찾아뵐 테니 많이 경기장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포지션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승리를 꿈꾸는 미드필더 이진현 선수의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를 이끌어가는 미드필더 이진현 선수의 앞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다음 주인공은 누구?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능력치가 이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승리를 꿈꾸는 나 이진현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최근에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화제의 가수가 있죠. 임영웅 씨입니다. 이 트로트계의 새별 임영웅 씨가 불러서 아주 화제를 모은 곡입니다. 일편 단심 민들레야. 원곡자인 가왕 조영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나 곁이듯 가시었네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 위에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 뜨면 달이 가고 나 곁에니 눈보라치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가시밤길 산을 넘고 가시밤길 산을 넘고 늘 건너 찾아왔으니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름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 위에 목소리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 대단하죠? 역시 가왕은 가왕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주현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 곡과 노래는 조영필이 불렀죠.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에 북에 끌려간 남편을 평생 그리면서 그 애달픈 사연들을 생각들을 적은 자서전에서 조영필 씨가 정리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 애절한 슬픈 사연이 묻혀 있습니다. 사실 이 조영필 씨는 1969년
미8군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1979년에 창밖의 여자로서 데뷔를 했는데요. 그럼 그 69년부터 79년 사이에 약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배고픈 시절, 무명의 시절을 주로 이 부산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MBC 그랜드 쇼라고 해서 그 당시에 나온 출연 가수들은 거의 MBC 10대 가수 안에 들어가는 실력 있는 가수였는데 물론 여기에 조용필 씨도 있었습니다. 이젠 모두 지난 일이야 해고 한번 돌아보면 한글 밖에 마음을 뺏긴다 MBC 그랜드쇼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 가장 중요한 분을 빼놓으시면 어떡해요. 큰일 나시려고 그래요. 부산문화방송 창사 30주년 기념 MBC 그랜드쇼 오늘 피날레를 장식해줄 우리의 영원한 가수 조용필. 기도 하나 사랑의 손길로 세게 물어보리라 물어보리라. MBC 그랜드 쇼라고 해서 시민회관에서 하루 3회 공연을 할 정도로 아주 요즘 얘기하면 아주 대박을 냈죠. 대박이 났던. 그랜드 쇼 MC도 많이 보셨죠? MC는 이 그랜드 쇼 MC는 주로 서울서 했습니다. 부산 MBC의 아나운서들이 서고 싶었죠. 그런데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했겠죠. 서울에서 지난번에 콘서트 굉장히 성황이었죠?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콘서트만 했다 하면은 네 광복동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내가 전해드릴게요. 이등림 씨 진행 잘하시던가요? 이등림 잘했죠. 그러나 그때 마음은 나도 뭐 이렇게 쉬어만 준다면은 이 조용필 씨는 뭐 저도 MBC에 과거에 왔을 때 뭐 자주 봤습니다만은 작은 키에 어찌 보면 좀 꾀죄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소박한 모습이고 아주 겸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노래 선하시네요. 그때 그럼 노래 선하지. 그럼 머리 꾀죄죄해가지고 그런데 노래는 정말로 잘 부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조용필의 그 노래는 들을수록 그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말이죠. 대스타가 됐죠. 근데 조용필 씨가 부산 MBC는 아마 있지는 않으시겠죠. 작년에 제가 네. 큐멘터리 할 때 조용필 씨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네. 까였는데요. 지금 조용필 씨 섭외하려면은 이거 아니 송가인이 지금 이건데 조용필 씨는 그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떡하나. 오랜만에 그리고 MBC 그랜드 쇼에 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 만이 되는 것 같아요. 부산은 뭐 저하고 정말 제 2의 고향. 제가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이 부산인 걸 알고 있고 또 여기 오면 그래도 제일 여러분들이 반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왕호 전축 국전 좋아요, 구독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렸고 지금 현재는 또 그림을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데도 재미를 붙여서 집필을 하면서 또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뭐지? 이것도 작품이야? 사람들이 알고 나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많이 찾아볼까 생각을 해요.
저 거리를 우연히 걷다가 이 작품을 만났을 때 그 느끼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소가 뭐 우스스하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아마 이런 공간에 설치된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와, 하나 발견 못했어요? 사람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봐요. 사람 한 명. 이거 사람 하나예요. 제목이 출산이에요. 벌스, 뭐 탄생일 수도 있고 이제 출산인데 이제 모습이 뭔가를 하나를 더 낳은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출산하는 여성으로 많이들 아시는데 안토니 곰니는 어떤 성별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체 용기라고 해서 보디 케이스, 보디 케이스. 그러니까 이 몸이 케이스인 거예요. 내 몸이 케이스. 그 안에 나 진짜 본질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잠시 내면이 잠재적으로 좀 거쳐가는 공간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시면 바이올린 모양으로 이렇게 케이스 형상이 나오잖아요, 형태가. 그런 형태처럼 이 몸도 그렇다고 보았던 거예요. 이런 절개, 이런 거 보이게 나오면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직접 줌을 뜬 거예요, 사람이. 이런 선들이 그 위다가 이제 선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 그의 어떤 작업 형태를 알고 보면 이제 이 작품이 아마 이제 안토니 곰니의 모습이지 않을까. Hello, my name's Anthony Gormley. I'm a sculptor. 안토니 곰니는 원래 처음부터 조각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미술사, 인류학, 고고학 이런 이제 공부를 전공을 하다가 인도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4년 정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 그 교리에 이제 심취했던 거죠. In 1969, you know, I went to India. It was fantastic. Waking up. 존재에 대한 생각을 이제 깊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이제 이렇게 본을 뜬 거예요. 안토니 곰니가 모델이 아내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석고뜨기를 하는 거예요. 열이 나면서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어떤 폐쇄감도 좀 느끼고 불편감도 있고요. 힘든 작업이거든요.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명상을 하시면서 작품 제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작품이 조금 더 남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신 집중을 하면서 고통도 있고 시간도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이 제명에 갇혀버리면 출산은 여자가 하는 거고 이 작품의 지금 표현된 거는 여자고 밑에는 뭔가를 낳았네 라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또 낳는다 라고 이렇게 좀 해석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북쪽의 천사라는 작품 있어요. 높이가 22m, 날개 크기가 54m, 무게만 해도 208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탄강 마을에서 더 이상 이제 활동하지 않는 마을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을 좀 유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실 반대가 많았어요.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낙뢰나 뭐 어떤 수신 방해나 이런 어떤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그 안토니 굽니 작품으로 그 마을이 다시 더 유명한 마을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또 보러 오고 관광객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공공미술의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8세기, 19세기만 해도 실물뜨기는 예술성을 모욕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화가가, 작가가 직접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결과물만이 좀 예술적이다, 예술성이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 예로 오기스트 로댕이 살롱전에 출품한 청동시대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은 정말 사실적이고 그 인체의 어떤 비례에 맞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직접 실물로 뜬 거다라고 해서 심사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하고 백시킵니다. 로댕 입장에서는 난 아니다. 난 이거 지금 실물 뜬 게 아니라 난 직접 만든 거다 해서 막 증거 자료 막 이런 것도 내고 했던 그런 사건,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안토니 곰니처럼 실물뜨기를 한 작가가 또 있죠. 미국 화가고 조지 시걸. 들어보셨나요? I love to draw that belonged to a specific individual that wasn't incredibly my difference is just models suffer from my art. That was a very 하얀 석고 그 뜬 그대로 표현했어요. 뭐 색칠을 한다거나 청동을 다시 제작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 있는 그대로의 위에다가 석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굳힌 다음에 일상 풍경 그 하얀 완성된 작품을 이제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인간의 소외, 현대 도시인들의 어떤 바쁜 일상 속에 서로의 어떤 소통보다는 그 소외감을 느끼는 강원도 저쪽에 뮤지엄산에 조지 시걸 작품이 있어요. 벤치 하나를 두고 이제 남녀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때 활동하던 초기에는 인간의 어떤 외로움이 많이 느껴진다고 봤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냥 이것 또한 우리의 하나의 일상이 돼서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토니 곰니 작품을 보면서 몸을 직접 뜬 실물뜨기 그리고 아래 그 출산한 또 하나의 어떤 인체 형상을 보면서 내 육체가 정말 나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육체 속에 진짜 진정한 나는 누구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토니 곰니 작품을 또 감상하시면서 나에 대한 물음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네요.